1분 오늘 꿀팁. 꿀팁. 아, 그 코드 멜로디를 칠 때, 네. 그러니까 텐션을 네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를 좀 더 재즈적인 느낌을 내려면 네. 얼터드 된 텐션하고 넌 얼터드 된 텐션을 섞어서 칠 네.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을 그러면 좀 편하죠. 네. 근데 얘를 이런 아. 식으로 한다니? 아니면 오. 뭐 이런 식이죠. 좀 더 꼬는군요. 아. 그렇죠. 이런 식이죠. 이게 뭐 줄여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거죠. 이건 좀 너무 어렵나? 아, 약간 괜찮은, 좀 뭐 다른 걸 괜찮은 거 아니 괜찮아. 계속 하세요. 하다가 말. 좀 약간 알기 쉽게 다시 하면 예를 들어 D 베이스에 있을 때 네. 네. 코드가 있는데 네.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갈 거를 네. 텐션을 그러면은 방금 뭔가 더 어려워진 느낌이 나죠. 그게 네. 이제 이유가 제가 텐션을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얘로 하면 딱 적당하겠네요. 아. 이거 다시 해볼게요. 네. A-7 하고 이렇게 갈 거를 예를 들면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얼터드 텐션을 쓴 건데 네. 이제 그거를 섞어서 네. 그러면 좀 분위기 약간 막 유해지죠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물타기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네. 보자면은 그러니까 메이저도 마이너도 아닌 것이 뭔가 막 그 다이아토닉에서 논 다이아토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2-5-1 인척하면서 근데 아니지 록 막 이렇게 예, 약간 꽈주면서 좀 그렇죠. 그러니까 모호한 애매모호한 느낌을 내주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붕 뜨는 것 같은 그렇죠? 느낌이 나고요. 특히 그 5도에서 이제 그 얼터드 코드를 사용해주고 얼터드 스케일을 사용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세븐스에서 장삼도와 단삼도를 같이 표현을 예. 하면서 이게 메이저도 아닌 듯 마이너도 아닌 듯 뭔가 깨지는 느낌이 나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결함 같은 게 깨졌다가 다시 1도로 회귀할 때 다시 붙는 것 같은 느낌. 약간 확 터졌다 네. 다시 모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네. 뭔가 이렇게 삐껴놨다가 슬쩍 들어오는 막 이런 네. 느낌 있잖아요. 그 네. 미묘한 해결감. 네. 해결된 듯 아닌 듯한 그 찜찜함. 네. 네.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. 무슨 잔변감 뭐 이런 거 같아요. 그렇죠. 네. 잔변감. 네. 이게 참 그래요. 정말 재즈가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들으면 시원하게 안 싼 느낌이 드는 네. 그 미묘한 느낌이 사실 매력인 거죠. 네. 박자도 그래요. 숙변의 장르.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습니다. 재즈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. 얼터드와 넌얼터드 이걸 네. 해주시면 좀 그 잔변감과 그걸 좀 조절할 수 있어요. 네. 말로 하기는 쉬운데 참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자기 손으로 표현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잘 보고 연구해 보세요.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외우세요. 네, 그냥 네. 외우고 네,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네.